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칸트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를 하는 제품은, 프레테의 최신작. 새로운 프레테죠. 프레테 엘리트 FG 티저. 이 제품이 아마 프레드 스트라이크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제품에 지금 그런 명칭이 쓰여져 있진 않아요. 그냥 티저라고만 되어 있고. 아마 본격 출시를 앞두고 이제 프레테가 새롭게 나오는, 요렇게 나온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 그게 보통 우리 티저, 이미지 티저 영상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 같고, 제품은 뭐 제가 이미 앞서 이 슈즈가 이쪽 약간 벌어지는 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언박싱을 해드렸고. 여기에 뭐 아웃솔이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스파인도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고, 강순도 상당히 높고, 무엇보다 스터드 길이가 좀 이제 길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터드가 뭐 사실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 제품의 특징.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프레테가 저희들한테 이 많은 기대를, 저희 같은 축구화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큰 기대를 갖게 한 거는 역시, 뮤테이트라든지 프릭이라든지 뭐 엣지라든지 이런 최근에 나온 제품들과 다르게 텅이 분리가 됐다는 거죠. 제가 이 뮤테이터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축구화에 텅이 있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텅 있는 게 아니라 텅이 없는 게, 텅 없이 그냥 일체형으로 만드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게 많은 분들이 텅 리스 구조,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게 이제 니트가 시작이 되면, 사용이 되면서, 또 레이스리스 모델. 다시 말하면 끈을 제거하기 위해서 텅을 없앴고, 이거를 두고는 사실은 텅을 두고 끈을 못 없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이스리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텅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일체형으로 다 만들고, 그렇게 하면, 맞춤으로 신발을 공급받는 사람들한테는 좋은데, 제가 그런 제품들 늘 소개할 때 드리는 얘기가, 그런 제품들은 신발을 신었을 때, 다시 말하면 끈이 있는 이유, 그 다음에 텅이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은 결국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하게 하는 구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텅을 다 없애버리고 신발끈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전제 조건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게 어려우니까 이쪽 주변들은 니트를 쓰고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니트를 좀 써서 이렇게 벌려서 그래도 신을 수 있게 하고, 신은 다음에 그 니트의 밴드의 탄력성을 이용해서 발에 밀착시키는 그런 구조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해는 돼요.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니까 양말, 왜냐하면 1990년대 2000년대까지 축구화를 제작을 할 때 라스트와 그 다음에 슈즈가 제공하는 핏감에서 제일 중요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삭스 핏이나 스너그 핏이에요. 글러브 핏.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요. 글러브 핏, 삭스 핏, 뭐 스너그 핏 이런 식으로. 그게 다 뭐냐, 이제 신었을 때 되게 발과 일체감이 있어서 편하게 느껴져야 된다. 컨셉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니트도 동원이 되고 밴드도 동원이 되고 했다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개 천연 가죽들은 그 천연 가죽 자체가 늘어짐과 신축성과 그 다음에 원형 복구성을 다 동시에 갖고 있어요. 다만 천연 가죽인 경우에는 그 가죽이 늘어남과 동시에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가죽 상태로만 보면 그런 거를 이제 가죽의, 그러니까 신장성, 이게 늘어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가죽을 잘게 부분적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 스티칭을 하고, 그 다음에 가죽은 늘어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뒤에다가 라이닝이라는 천을 붙여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평한 천이, 신축성이 낮은 천이 신축성이 강한 가죽을 물고 있도록 거기에 스티칭을 해서 가죽의 늘어남을, 그러니까 다 단계별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각 요만한 평수의 가죽이다, 요 정도 크기의 가죽이라고 했을 때 그 가죽을 이 스티칭이나 라이닝이 없는 상태에서 늘리면 쭉 늘어나는데, 그거를 스티칭을 통해서 그 구분해서 그 구역을 나눠 놓으면 늘어나는 부위가 제한적으로 한정이 되죠. 그래서
축구화들이 이런 식으로 스티칭을 쭉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서 가죽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제 흔히 말하는 라이닝이라는 천을 대는 거예요. 안쪽에다가 이 천이 그냥 단순하게 뭐 신발에 뭐 물이 든다라든지 뭐 착화성을 좋게 한다든지 일단 그런 단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이유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축구화인 경우에는 그 이 프레테가 그런 최근에 이어졌던 그러니까 한동안 단종이 됐다가 이게 리메이크되고 새로운 사일로로 자리 잡고 뮤테이트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레이스리스가 우선시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퓨어 컨트롤이니 뭐 이런 시리즈들을 내다가 이 프레테를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체형의 구조를 갖는 신발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엑스도 나오고 뭐 심지어 코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 덮개를 최소화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텅을 그러니까 전통적인 텅 방식을 버리는 쪽으로 갔다 이거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그래서 그런 신발들은 신기가 힘들다. 왜냐? 신발이 어떤 신고 신게 되면 그 신발은 운동 중에는 벗겨지면 안 돼요. 신발에 끈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발을 발에 밀착시켜서 벗겨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구조잖아요. 신발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 역할을 할 만한 장치를 제거를 하고 나면 슈즈에 있는 어퍼 자체로 신발을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신발을 전체적으로 발에 최초 착용 상태에서 밀착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끈을 타이트하게 좋은 상태가 이 신발의 기본 구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당겨서 조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불편하죠. 발을 집어넣기가. 보통 이런 신발은 매장에 가서 끈을 충분히 풀어서 이걸 벌리면 발이 쑥 들어가는데 그런 제품들은 대개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발들은 신으면 어떤 현상이 첫 번째 나타나냐. 구조적으로 이거를 충분히 잡아당겨 놓은 상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이트 여기 벌볼 쪽을 좁혀 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넓고 중족부 헤드 쪽이 가장 넓고 그 다음부터 줄어드는데 중족부 헤드가 요 밑에서 여기서부터 밑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놔야 된다 이거예요. 끈없는 신발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샌들을 보면 중족부 쪽에 다 밴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를 잡고 있죠. 요 고리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를 잡아 놓으면 이제 되는데 여기를 잡아 놓는 수준이 아니라 잡아 놓음과 동시에 벗겨지지도 않아야 되고 밀착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타이트하게 딱 좁아놔요. 대표적인 게 베이퍼나 X나 이런 모델들. 그럼 어떻게 되냐? 당연히 여기가 눌러졌기 때문에 피가 안 통하겠죠. 피가 안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저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장난친다고 여기 뭐 꽉 누르고 있으고 이러면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팔 베고 자면 내가 팔에 전기 온다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림. 피가 안 통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뭐 그러니까 그 지금 그렇게 3년 뭐 셋이 그러니까 뮤테이터, 엣지, 프릭 뭐 뭐죠 최근까지 그런 것들 다 나오고 나서 이제 일로 왔어요. 일로 와서 어떻게 하냐. 물론 끈 없는 모델이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이제 이렇게 통을 분리시켰다 이거예요. 통을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신기 편해졌어요. 여기 어퍼가 어떻다 이런 건 사실은 이 프레테 모델에 이번 새 이 프레드 스트라이크 모델에서 상당히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 고무 돌기가 있다 없다 여기를 뭐 그러니까 유튜버들 보면 여기 막 만져가지고 어떤 뭐 고무 옛날처럼 뭐 프릭이나 뮤테이트처럼 여기 고무 돌기가 떨어져 나가니 안 되니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돌기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저희가 뭐 돌기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을 여기에 공이 여기에 맞는 한 여기에 맞는 것과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무에 공이 맞는 경우와 공 그냥 저기 뭐지 얇은 천에 맞는 경우에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느낌이 예를 들어서 이 고무에 만났을 때 공의 회전수를 증가시킨다.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 제품이 뒤에 보면 30주년이라는 건 이제 아시죠?
그리고 요 디테일 보면 양쪽에 그 뭐죠? 이거 락다운 패드들이 뒤쪽에 힐 쪽으로 딱 힐 패드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인솔도 딱 예쁘게 색깔도 만들어져 있고 신발 안쪽도 아주 단정하고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고 앞쪽으로 플라스틱이 딱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강성들이 상당히 단단하도록 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라이닝 천도 되게 스웨이드 타입으로 되게 이게 제 X대 이런 걸 봤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부드러운 스웨이드 타입으로 탁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텅도 안쪽 면은 텅의 안쪽 면은 되게 부드러운 천으로 스웨이드 타입의 천으로 탁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정갈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발들 저희 같은 사람들로 또 봐서 보면 늘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본딩들이죠. 요즘 뭐 본딩은 거의 뭐 모든 축구에 대부분 다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런 천을 따라 쭉 되어 있는데 이 본딩이 굉장히 깔끔하게 쫙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이제 감동을 받죠. 와. 그리고 아디다스 라인도 특수 프린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예쁘고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 아니라 까만색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물론 이제 까만색 나올 거예요. 까만색 나오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텅도 지금 이제 나름 신경을 써서 여기에 패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보이시죠? 두껍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기 면과 여기 면이 다르게 이렇게 울퉁 튀어나와 있는 것들은 결국 안쪽에 이제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발등 자체에 공이 맞았을 때를 잘 보호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단순하게 이제 일본식 축구화들이 여기 V자 홈을 파가지고 앞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 가동성 범위를 넓혀주는 뭐 그런 장치인데 비해서 아디다스는 발목 쪽에서 그 그러니까 옛날에 그 네메시스는 거 이제 이렇게 발목 앞쪽으로 쭉 올라와 있듯이 이쪽 부분들이 여기가 숏텅이긴 한데 롱텅 아니고 폴드오버가 아닌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긴 한데 이제 요거를 어느 정도 발목 있는 데까지 끌어올려 주고 그 다음에 그 사이드 부분을 역시 이제 감싸서 충분히 발목 쪽을 발등 쪽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텍스처 무늬를 쭉 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텍스처 무늬도를 쭉 줘가지고 이 어퍼 표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서 그 뭐라 그럴까 디자인적 측면 그러니까 좀 모양 자체에서 어떤 심심함 이런 것들을 잘 제거를 해놨다 하는 점이 좋고 뭐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이제 신었을 때 훨씬 편해졌다는 점이죠. 훨씬 그래서 훨씬 편해진 제품이니까 사용하기가 예전보다는 사용성이 이제 훨씬 증가됐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텅 어쨌든 분리되어 있는 모델인 경우에 이제 보명성 그러니까 웬만한 발볼은 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규볼로 보다는 조금 더 넓어서 거의 뭐 2E, 3E까지는 가지 않나 할 정도로 발볼도 여유가 있는 편이고 다만 여기가 뭐 제가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이드 쪽 살짝 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그 패드가 외부 안쪽에서 크게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패드가 딱 걸리게 되면 그 패드에서부터 위쪽 방향은 다소 뜰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외관상으로 보기에 조금 이제 다른 축구화들에 비하면 낯선 부분이긴 하지만 뭐 경기력 영향 미칠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것들이 대강의 이 축구화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여기에 있는 어퍼는 제가 보기에 뭐 특별하게 여기 뭐 하이브리드 타이브리 터치 2.0 뭐 이런 건데 그건 뭐 그냥 이러한 종류의 인조 가죽을 명명하는 그러니까 네이밍인 거니까 그 자체가 무슨 하이브리드 터치가 1.0에서 2.0으로 갔다 그래서 무슨 터치가 엄청 달라지거나 이럴 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뮤테이트든 프리기였든 엣지든 그 신발조차도 만약에 텅만 이런 식으로 다 지금이라도 변경시키면 그 제품들도 나름대로 괜찮은 제품으로 신을 수 있다 하는 게 제 기본 생각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특히 고무에 관련된 것들. 프렌트는 여기에 있는 게 1994년에 나온 모델이에요. 프렌트 오리지널 94. 요거는 이제 당시에는 SG를 컵이라 부르고 현대 기준의 FG를 리가로 부르던 시절인데 요 제품은 FG에 해당되는 리가 제품이에요. 그리고 리가랑 제가 지금 그 흔히 말하는 SG의 컵 제품을 94년 모델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요 지금 사이즈가 250 사이즈예요. 이게 약간 크게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마 신어보고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요 지금 이 두 제품에 여기 지금 이 플레이트가 쫙 거미가 있는데 보면 하도 오래 보관하라고 이 보관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 보관의 이 거퍼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안에 종이를 엄청 빳빳하게 넣어놓고 이거를 끈을 바짝 당겨놔가지고 이게 제가 보기엔 힘을 받아서 깨져나갔을 거예요. 이 SG가 그 지금 이 뭐지 리가 버전은 그래도 좀 멀쩡한 편인데 뭐 축구 이런 거 아시겠지만 관리를 하는 편이 아니어서 네, 관리를 하는 편이 아니어서 뭐 여기를 보관하기 위한 적정한 습도 온도 이런 걸 맞추고 해가면서 뭐 관리를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어쩌다 한번 꺼내보면 사가 있고 어쩌다 꺼내보면 뭐 이제 녹아 있고 뭐 이런 건데 지금 리스터도 이제 녹으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엔 한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아마 또 어퍼 껍데기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이 제품이 나왔을 때부터 저는 프레트 모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다 사기는 했어요. 신기해서 축구화를 좋아했었으니까 이때부터 이때가 94년이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던 시절이에요. 그 고달픈 학생 시절을 끝을 내고 돈을 벌기 시작해서 대기업에서 꽤 많은 돈을 벌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급을 이제 대기업이 아무래도 저 작은 공장들보다는 많이 주는 편이니까 근데 그래도 왜 안 신었냐? 못 신어요. 왜? 고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엄청 크게 그러니까 축구공을 공이 그 당시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 축구가 나온 94년이면 캐스트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94년에 미국 월드컵이었지? 미국 월드컵 캐스트라였나? 아 캐스트라였구나. 캐스트라 축구공이 갖고 있는데 얇은 어퍼의 이제 인조 가죽이에요. 그것도 축구화도 아 축구공도 뭐 축구공의 인조 가죽이 사용된 거는 아즈테카와 그 다음에 90년에 그게 뭐더라? 퀘스트라가 90년이고 80 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이미 인조 가죽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예, 그러니까 초기에 뭐 예를 들면 탱고 82년 78년 에스파냐 모델 이런 것들은 다 천연 가죽이에요. 그때까지도 근데 그 천연 가죽 모델이 이제 그 방수 코팅 처리만 됐어요. PU 코팅만 얇게.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그 탱고를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탱고 독일의 베르크라사에서 만드는 축구공도 써봤기 때문에 코팅 처리에 그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요. 그 이후에 이제 아즈테카로 넘어가면서 이제 인조 그 가죽이 사용이 되고 인조 가죽이 사용된다는 거는 그니까 공의 무게 변화 다시 말하면 그라운드에 공이 젖어 물기가 있는 데서 젖는데 그것도 예를 들면 그 어퍼에만 그 저 방수 처리를 했다고 해서 방수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축구공은 32패널인 경우에 대부분 다 축구공을 꿰맸거든요. 그럼 꿰매면 그 꿰맨 실 그 자국으로 물들이 다 침투를 해서 결국에는 공의 무게가 무거워져요. 자 그건 뭐 축구공 얘기는 다음에 하고 이러한 신발들을 갖고 있는데 이 고무돌기라는 게 고무돌기의 위치와 방향을 보시면 위쪽으로 다 솟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공을 찰 때 공의 회전수를 증가시켜야 된다고 가정을 해서 이게 파워를 뭐 그러니까 스워브나 이런 거를 증가시킨다. 그게 아마도 이 딱딱한 고무가 있음으로써 공의 반발성을 증가시킨다고 크레이그 존스톤이 생각했을 거고 아마 아디다스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테스트했을 경우에도 뭔가 고무에 맞고 튕겨나가는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소위 말하는 터치의 개념에서 그 발에 전달되는 터치의 느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나왔을 때도 94년부터 98, 2000위까지 상당수의 선수들이 코파 문디알이나 월드컵을 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고무의 느낌이 너무 이질적이라 이거예요. 다른 축구에 비해서 너무 이질적이어서 근데 의전 신발을 신고 베컴이 프리킥을 엄청 잘 차니까 잘생긴 미남 청년이 이걸 신고 막 프리킥을 20m, 30m, 40m에서 막 때려 집어넣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거기다 지단이나 라울
이런 선수들까지 다 가세를 해서 신어대니까 얼마나 이 신발이 인기가 있었겠어요, 한동안.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실패작이었다는 거였어요. 왜냐? 고무의 양이 점점 줄어들더라 이거죠. 그 이어 나는 라피어, 터치, 그 다음에 액셀러레이터 하고 매니아까지 왔는데 고무의 양이 점점 없어져요. 그 이야기는 뭐냐? 고무가 많은 게 축구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아디다스가 알아갔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모델들이 이제 이 프레테 94 모델이 나오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기억에 있는 축구화의 프레테의 원조, 그러면 결국이 매니아죠. 이 제품, 프레테 30주년 기념 제품은 기본적으로 프레테의 첫 번째 94년 모델과 그 다음에 그 중간을 잇는 2002년에 나왔던 이 매니아를 컨셉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느 부분이 컨셉이냐 그러면 여기 매니아의 앞쪽에 있는 이 돌기 흰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모양이 비슷하게 되어 있다 하는 점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폴드오버 통과 그 다음에 이 고무.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맨 땅에서 신은 분들은 고무가 다 끊어져 나갔겠죠. 그런데 이제 천연에서 신었을 때는 아마 고무가 끊어지는 게 좀 덜했을 거고. 근데 물론 제가 지금 리뷰를 하는 제품은 이 폴드오버 구조를 갖고 있는 텅 제품이 아니어서 고무 돌기가 없지만 이 제품이 지금 여기에 고무를 이렇게 도포를 해놓은 부위나 크기 이런 것들이 이때와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다 하는 건데, 문제는 이때만 해도 이게 고무 돌기가 밋밋해가지고 표면이 돌출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거 많은 분들이 이 매니아 제품에 이 고무가 외부로 크게 돌출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제품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만져보면 이 가죽 양쪽 끝에 지금 그 스티칭, 흰색이 스티칭 되어 있는 이쪽을 만져보면 오히려 스티칭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돌출 구조가 아니다, 고무 돌기가. 반면에 지금 나온 거는 오히려 돌출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돌출 구조가 아니다는 뜻은 초기에 프레테라는 모델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이 고무 돌기인데, 2002년만 오더라도 이미 94, 98, 물론 2년당 간격이었으니까 94, 96, 뭐 98, 그 다음에 2000, 2002 이렇게 오는 동안 10년도 안 돼서 모델의 가죽의 이 고무 양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무늬처럼 이미 이때부터 남겨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이후의 모델들도 뭐 앱슬루트, 뭐 X 이런 것들 다 고무의 양이 줄어들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프레테를 쭉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무의 양이 줄어드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프레테는 확실한 실패작이 맞겠다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판매는 계속 잘 돼. 아디다스에게 큰 이윤을 남겨준 성공적인 모델이 됐거든요. 지금 와서 이제 이런 제품들을 보면 비로소 이제 이게 프레데터냐, 원래 모습을 찾았냐 하면, 사실 이 앞에 나왔던 세 가지인가 네 가지 모델, 뭐 뮤테이터부터 프리기니 뭐 엣지니 이런 모델들이 오는 동안에도 뭐 고무 돌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긴 했지만 착용성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었고, 또 특히 뭐 이 제가 뮤테이터를 리뷰를 하던 당시에 이 고무 돌기의 효과가 없다와, 그리고 이 불량이 고무 돌기 떨어져 나간다, 이런 리뷰를 했었을 때 엄청나게 제 댓글로 리뷰에 대한 비난의 글들이 있었었어요. 프레테 좋기만 한데 뭐가 하시냐. 근데 그 좋은 모델들을 그 한국에서 점점 안 팔리더라 이거지. 근데 한국에서만 안 팔렸냐?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프레테 판매량이 점점 감소하네.
유일하게 신는 선수가 포그바 하나 정도로 뭐 유명한 선수라고는 계약 선수니까 어쩔 수 없이 신는 선수. 그 말고는 대부분 선수들이 기피하는 모델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왜냐? 살라가 X를 신니까 손흥민이 X를 신어서 그건 한국 상황인 거고. 손흥민이 신는 거는. 해외에서도 프레트 모델은 기본적으로 착화성이 떨어지는 모델이었다 이거죠. 착화성이 무겁고 그 다음에 딱히 고무 돌기에 이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기피하는 모델이 됐다. 지금 와서 어떠냐? 당연히 좋아졌죠. 지금 이렇게 텅 분리되어 있고 그다음 폴드오버라고 하는 뭐 폴드오버 자체가 사실은 큰 이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폴드오버 되는 거를 이렇게 폴드오버 시키는 거를 가지고 여기에 스트라이크 면적을 넓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예전에 축구화끈들 이 축구화끈이 두껍고 폭이 넓었어요. 두껍고 폭이 넓다는 뜻은 뭐냐면 묶었을 때 매듭을 만들면 이렇게 큰 매듭이 만들어져요. 신발끈을 묶게 되면. 그러면 이 신발끈을 우리가 이쪽 상단 부분에서 발등 부분에서 묶게 되는데 요 발등 부분에 이런 단단한 큰 매듭이 있게 되면 그 매듭에 예를 들면 인스텝 같은 거를 차는데 킥을 할 때, 아니면 발리 킥을 할 때, 이 매듭에 공이 맞으면 발이 작살나게 아파요.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폴드오버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덮개를. 이게 스트라이크 면적을 넓히려고 한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끈이 작고 얇아지잖아요. 그러면 매듭을 묶었을 때 매듭의 크기가 작겠죠. 그러면 직접적인 데미지가 적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있던 장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폴드오버를 이러한 형태가 베컴 아이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디다스가 그런 약간의 뭐 복고적 그 뭐지? 그 트렌드를 쫓아서 폴더고 텅을 만든 거는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러한 향수를 이런 매니아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물론 이제 가격은 좀 싹해서 37만 원 가까이 되니까 축구 안켤 내가 이 인조 가죽으로 만든 축구화가 너무 비싸다. 이건 물론 31만 원, 30만 9천이니까 31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도 사실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축구화를 구입하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6만 원이 더 비싸니까 이 텅을 하나 만들어주고 얼마나 가격이 싹하냐. 물론 6만 원 텅만 다른 건지 아니면 어퍼 자체도 좀 다른 건지는 그 제품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이제 이것만 봤으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엘리트 레벨이고 이제 그 제품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소재상으로 어퍼나. 지금 뭐 제가 볼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제품은 그래도 나름 괜찮아졌다. 예전에 비하면 훨씬 무슨 신었을 때 발이 예전 제품들보다 훨씬 편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어프가 뭐 다른 이런 나이키의 템포 이런 것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더 좋은 느낌이다. 이런 느낌은 또 없어요. 다만 아디다스가 최근 X 시리즈 X 뭐 18, 19, 20 이렇게 쭉 오거나 하면서 제가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발 내부에 라이닝으로 사용되는 소재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신발 안쪽을 이렇게 만져보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좋은 느낌이라 그러나?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거예요. 다만 또 아쉬운 거는 지금, 이거는 사실 신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여기에 있는 뭐죠? 이 프라임 니트. 니트 계열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이 니트가 상당히 고정시키기 위해서 단단하게 구성이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복숭아뼈 높이에 이 사이드 신발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걸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마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이다. 여기를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높이나 이쪽에 이쪽 높이는 크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가 이런 식으로 절개되어 있는 다른 일반적인 축구화들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든지 이런, 지금 이런 제품들을 보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파여서 절개가 되어 있어. 여기가 높지가 않아 보이잖아요. 인사이드나 아웃사이드는. 근데 아디다스의 이 프레테만 하더라도
뭐 이쪽 부분으로 가면 이렇게 파여 있는 게 아니라 높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고, 돌기에 효과가 있느냐, 돌기에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고 공을 차시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무는 어쨌든지 축구공에 고무가 없는 경우보다는 마찰력의 차이를 만들어서 공의 회전수를 변화를 갖고 올 수 있어요. 그게 결정적 무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경기력의 실제적 향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논외고, 어쨌든 이런 제품을 사서 고무 부분에 공을 맞추면, 계속 맞추면 공이 이 고무에 닿는 느낌은 가죽의 천연 가죽이나 그냥 인조 가죽 이런 제품에 닿는 느낌과는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신다가 고무가 달려있는, 러버가 달려있는 이런 제품을, 돌기가 달려있는 걸 신으면, 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그거 효과 없어. 그러면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네. 저는 이거 공의 회전수 영향을 안 미친데 이런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공의 회전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한데, 그게 굳이 이게 이 제품이 아니어도 그러한, 예를 들면 이 프레테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떠한 공의 회전수의 범위나 스피드의 변화, 한계, 치를 다른 축구화로 도달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이 제품이 압도적인 성능이 있다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로 공 프리킥을 찼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각도나 다른 축구화를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각도 차이가 크지 않다거나 하면 이런 돌기가 있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 초기에 프레테 SG를 한번 볼까요? 무게가 어느 정도나 굉장히 무겁고 불편한 축구화였어요. 하여간 여기 아마 이 끼워져 있는 신문도 되게 오래돼. 이거 펼쳐보면 1990년대 그 신문일 수도 있는데, 요즘 건지 지금 건지 모르겠어. 옛날 SG 제품. 이게 왜냐면 SG가 굉장히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무게가 얼마냐, 이게. 정확하게 330g이에요. 딱 떨어져서 지금. 330.0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매니아 때는 얼마 정도 되느냐? 매니아를 이렇게 올리면 SG 기준으로, 이거 마그네슘 스터드잖아요. 그래서 스터드가 그 살벌하죠. 제가 이래서 더더욱이 안 쓰는, 이 스터드 보시면 16mm 뭐 13mm 막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던 살벌한 시절의 축구화인데, 하여간 이 축구화는 무게가 얼마 정도 되느냐, 298.5g. 그러니까 무게를 한 23g 정도 드러낸 거죠. 오리지널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냐? 요게 한, 제가 알기로 6g인가? 요 태그 무게 정도 나오는데, 206g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 제거하고 나면 한 200g 아니면 한 223g. 매니아로부터 여기까지 올 동안에 무게가 몇 킬로가 감소가 되냐? 이게 298이니까. 298이고 이게 205.8 이렇게 나오니까, 거짓말 약간 거짓말 아니야, 실제로 그렇구나. 한 105g? 100g 이상 드러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량화 됐어요 이거에 비하면. 물론 이제 폴드오버가 텅이 들어가게 되면 무게가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 무게만큼. 그런데 경량화에는 최소한 성공했다. 그리고 사용 편의성도 굉장히 증가됐다. 그건, 그리고 디자인도 상당히 멋있어졌다 하는 거는 다 인정. 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천연잔디가 아니면 신기 어려운 모델이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당분간은 MG나 AG나 아니면 TF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상용 수준을 좀 벗어나기 힘들다. 물론 천연잔디에서 축구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편하게 신으실 수 있다. 다만 인사이드 쪽이 본인 자신들의 발에 잘 붙는지 안 붙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요 구조는 성형이라는 게 없습니다. 몰드라는 게. 발에 몰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고무들 때문에 이 축구화를 아무리 신어도 본인의 발 형태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냥 이런 큰
형틀이 만들어져 있는 거에 발을 넣은 다음에 그냥 맞춰서 신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베컴처럼 예를 들면 커스터마이징을 받아서 딱 신는 경우는 이 제품이 좋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 고무의 디자인 자체가 이 성형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어서. 근데 제가 신었을 때 이게 그럼 라스트가 딱 불편하냐? 아주 그렇지도 않아요. 특이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운이 좋은 건지 신으면 신는 대로 발 모양대로 그대로 잘 모아주고 있는 형태는 돼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오래 신는다 그래서 발에 딱 밀착이 돼서 내 발에 맞는 입맛대로 딱 되는 건 아니었다. 그런 것들이 점점 가죽이 고무 양이 줄어들면서 가죽의 양이 늘어나고 함과 동시에 핏감이 점점 향상되어 왔다. 그럼 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 뭐 프릭도 마찬가지고 뮤테이터도 마찬가지고 H도 마찬가지인데 인조 가죽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아무래도 천연 가죽보다는 좀 덜하겠죠. 핏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연 가죽이 갖고 있는 그 핏감을 따를 수 있는 소재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 자체라. 니트를 포웨이 스트레치로 만들어서 쓰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양말처럼. 그러나 축구화용으로 만약에 니트를 쓰려고 그러면 어차피 코팅 처리를 해야 되고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까지도 어쨌든 천연 가죽을 따를 수 있는 건 없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제품도 이 제품의 지금 어퍼나 이 제품의 어퍼나 나이키 제품에 큰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어퍼가 굉장히 부드럽지 않아요. 말랑말랑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말랑말랑하지 않다 고 하는 거는 어퍼가 제법 두껍고 힘이 있다. 텐션이 그거는 장기 사용에 따른 굉장히 큰 이점이 될 수도 있고, 다만 어퍼가 성형이 빨리 안 된다는 거는 발에 밀착시켜서 즉시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제품은 아니다. 물론 이제 라스트핏이 잘 맞아떨어지는 분들은 이 제품들이 이 어퍼가 갖고 있는 높은 텐션이 상당히 발을 지지해주는 쪽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천연 가죽에 익숙해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거북스러운 존재가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떤 축구화를 그동안에 사용해왔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어퍼에 대한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성형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이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고무 돌기는 이걸 사용 충분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서 차보시면 나쁘진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에요. 남은 거는 역시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 신을 수 있는 제품.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엘리트의 TF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아디다스가 그 보여주는 TF화들의 그 미드솔과 아웃솔 구조에서 조금 탈피를 해서 뭔가 좀 더 실사용 영역에서 그 좀 편의성이 높은 그런 제품들이 좀 나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거고, 만약에 나올 거라면 엘리트 버전에서 이 엘리트와 똑같은 소재의 어퍼로 그 TFR을 만들어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신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조잔디에서 운동을 하는, 또 맨땅에서 운동을 하는 우리나라 환경을 가정을 하면 이 스터드는 조금 신기 좀 어렵죠.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는 스터드고 부러질 수도 있고 부상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은 좀 아쉽다. 그래서 아디다스가 추후에, 뭐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중국 시장으로 홍콩 이쪽에 크레이지 패스트가 그 AG 모델이 들어간 것처럼 낮은 그 스터드에 요 제품도 그런 제품이 나오주기만 하면 그래도 이전에 있는 그 프레테 모델들 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니까 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제대로 프레테를 잘 썼던 경우는, 사실은 어쨌든 프레테를 그 모델을 제일 많이 썼어요. 2014년? 아, 2006년인가? 리셀이 나왔을 때. 2006년인가 그렇죠. 2006년인가 7년인가 8년도 된 것 같은데. 그 리셀 모델이 저한테는 제일 편했었어요. 왜냐면 인조 가죽이 크게 뭐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또 썼을 때 그 인조 가죽 자체가 좀 부드러웠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었고 적응해도 전혀 문제가 없이, 그래서 굉장히 그 모델은, 그 AG 모델은 제가 아껴 신었을 정도로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리셀 이후에 이제 그뭐 리셀이 이제 원 투로 진화가 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 프레테가 딱 단종이 되어버렸는데, 단종됐다가 나온 이후의 모델들은 어퍼의 그 뻣뻣함 이런 것들이 계속이 되는 게 비하면 지금 어쨌든 텅을 딱 분리시켜 줌으로써 착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스터드만 조금 이제 그 우리나라 인조환경에 맞는 스터드만 나와준다고 하면 뭐 저부터도 물론 이제 빨간색은 싫은데 까만색 이런 거 나오거나 하면 충분히 편하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만큼 이 슈즈 라스트와 그 다음에 라스트에 대한 우리가 느낌을 결정짓는 텅의 유무 구조, 그 다음에 끈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이 그만큼 축과 사용하는 데서 중요해요. 뭐 어떤 분들은 여전히 텅리스가 편하다, 뭐그 칩이 안 들어간다, 끈 없는 게끈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제 경우에 한해서는 이러한 텅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 이거 하나만 해도 크다. 그리고 라스트도 어쨌든 이전 모델에 비하면 훨씬 사용하기 편할 정도로 발이 편하게 들어가는 편이다 하는 점에서만 보면 그래도 최소한 그 뮤테이트 이후에 리메이크로서는 프레트의 부활이죠. 리메이크가 아니라 프레트 자체 브랜드의 리메이크고, 어쨌든 이제 제품들의 그 프레트의 모델의 계승으로서의 이제 부활 측면에서 보면 프레드 스트라이크라고 명명된 요 제품이 그래도 좀 프레테당 프레테로 다시 돌아온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뭐이텅 폴더블 텅으로 된 제품을 제가 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MG나 AG 이 제품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제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리뷰를 또 실착까지 가는 리뷰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실착을 또 해보고 싶고, 이 어퍼의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 네, 지금까지 프레드 스트라이크 티저 모델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